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네. 인물 신점 네. 한번 볼 거고요. 네. 이번에도 맞추시면 대박입니다. 네, 바로 정보 제공 하겠습니다. 명이 없는데 이 양반? 명이 없어. 이 사람 갔어. 지금 없는데 이 사람?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. 성도 안 가르쳐줬어 정확하게. 근데 이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명이 끝났습니다. 저한테는 볼 거 없어요. 말씀을 하세요. 말씀을. 와 대박입니다. 어? 말씀하세요. 말씀. 없어요. 명이 없다니까 지금. 끝났다니까. 저번에 제가 점사 본 거 있죠? 그 현미 씨. 예. 그거랑 똑같이 신 점사 볼 때 끝났습니다. 저한테는. 아 대박이다. 없습니다. 명이. 아 제가 말을 못한 이유가 예. 제가 앞전에 좀 깔아놨잖아요. 이번에도 맞추면 대박이시라고. 네. 이분이 실제로 지금 최근에 돌아가셨어요. 아 실제로 돌아가셨어요. 실제로? 예. 그 이번에 좀 삶을 좀 한번 그냥 봐주시면 어떨까요? 아, 이분이요? 삶을 한번 봐드릴까요? 원래 죽은 사람 사주는 안 받아요, 원래. 안 봐주는 건데. 이 사람 우여곡절도 많았고, 젊었을 때도 그렇고, 근데 말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, 이 양반이. 50을 넘어서부터는 별로 안 좋았어요, 이분이. 화려한 사주고, 음력으로 들어가면 이분은 화려한 걸 즐기셔야 돼. 그리고 항상, 베푼다고 하지만, 남들한테 좀 많이, 시달리면 좀 당해하셨을 것 같아. 근데, 더 이상, 솔직히 좋은 사주는 보지 맙시다, 우리. 죽은 거는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아. 죽은 사람. 살아있는 사람도 볼 게 많은데, 굳이 뭐 죽은 사람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. 삶이 끝이 안 좋아. 안 좋았어요, 지금. 그냥 이제 누군지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그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그 고. 네. 선생님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, 솔직하게. 이렇게 딱 사주 지어놓고 그냥, 나이하고, 생일하고, 그냥 성만 알려줬는데, 네. 저것도 짜고 찌는 거 아니냐, 네. 그렇게 얘기할 건데,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. 진짜로 이거 라이브로 찍었으면 대박이었어. 라이브 찍을 거 그랬어, 내가. 진짜 찍을 거 그랬어. 그냥 한 달 전에 와갖고, 네. 이사 딱 사주 넣어갖고 했으면은, 나도 뭐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지 않았을까?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. 근데 약간 댓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왜 무속인 분들은, 네, 선생님들은 왜 이제 뭐가 터지고 나서야 하냐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아,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사주를 갖고 와서 이 사람 살아있는지 어떤지 그걸 맞히는 거니까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주를 갖고 와서 직접 봐주면 참 좋거든, 나는. 근데 예. 내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, 띠 같은 거, 솔직하게, 띠.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이해준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거든. 맞아요. 이거는 말빨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, 네. 나는 그런 것보단 사주를 갖고 와서, 이 사람이 어떤지, 이 사람이 운이 있는지 없는지,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나 그런 게 좋아, 나는. 솔직하게. 사주를 갖고 와서, 어떻다? 내가 정확하게 팩트 있게 얘기를 해주면 참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병신세 3월 18일생 남자 딱 갖고 왔을 때 그냥 명이 끝났어. 이분은 없어. 그럼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서세현님이 그 캄보디아에서 그 링거를 맞던 중에 그 쇼크사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네. 그렇게 일명 이제 의학적으로는 쇼크사라고 얘기하지만 네. 우리가 무속적으로 풀이하다 보면 이 사람은 급주당 맞은 거야. 주당을 맞은 거야. 주당. 아, 주당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잘못 먹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분도 링거를 맞았는데 링거를 맞고 죽을 일은 없잖아. 근데 링거 맞고 재수없게 죽었잖아. 근데 주당 자체는 음식에서 따라올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에서 따라올 수가 있어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속적으로 풀면 급주당이야. 또 이렇게 풀고 나면 또 무속인 분들이 그러겠지. 혼이 실렸다 또 와갖고 또 이런 것도 유튜브 찍는 사람도 있을 거야.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
이거는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잖아, 솔직하게. 너무 많았잖아, 맞아요, 우여곡절이. 맞아요. 뭐, 폭행도 있었고, 사업적으로도 실패도 있었고,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, 그냥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여기서 인물 컨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